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정책실장은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의를 반려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바꿨는데 정책실장은 김상조 정책실장 그대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김연아 국내인 비대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생각으로 유영민 비서실장을 선택했을 걸로 보십니까? 이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정무 능력이라든지 관료들에 대한 장한 능력 뭐 이런 모든 요건을 두루두루 지금 갖춰야 되거든요. 또 입도 무거워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 국회를 하면서 과기 정통 상임위에 이제 계속 4년이 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하시고 초대 과기 정통부 장관으로 만 2년 2개월을 지금 유영민 장관이 재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과기부 정통부 장관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탁이 돼서 왜 그랬을까라는 얘기들이 이제 내부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부산에서 오랜 시간 가까이 보냈던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다라는 것이 이제 돌아다녔던 얘기들이고요. 예. 어쨌든 이분 선거에 지금 두 번 나가셨거든요.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정무 감각이라든지 정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약간 좀 외롭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아마 김조은 민정수석 있을 때는 두 분이 뭐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뭐 이런저런 속내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청와대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유영민 실장을 전격적으로 발탁을 하면서 정말 흉금을 터놓고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조만간 대선 후보 경선으로 이제 내년 여름부터는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발탁된 비서실장이 결국은 대선 후보 과정, 뭐 후임 대통령까지 다 이렇게 선출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믿을만하고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이 통하는 사람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 연장선상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관료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책적 역량은 갖추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과기정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경력이 상당히 주요하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다만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이렇게 정통 관료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내년이 임기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라고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임명되신 비서실장님의 이력을 보면 관료가 아니라 어떤 전문가로서 또 산업계와 연관이 있는 분으로 실물 경제를 아시는 분처럼 저희 읽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반쪽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인사를 단행하시는 계기가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좀 그런 난선 대립에 이어서 뭔가 국정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비서실장의 이력은 국민에게 새로운 참신감을 주기는 하지만 김경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에 유영민 비서실장은 좀 무난한 스타일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과거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마지막 인사 말씀에서도 좀 보이셨지만 굉장히 좀 말을 뭐랄까요. 좀 경솔하게 하셔서 오히려 대통령의 심중을 조금 오해하게끔 하는 그런 언사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설화도 저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면 저는 이번에 대통령의 인사는 좀 무난한 사람, 그다음에 정권 마지막 남은 임기를 좀 같이 갈 수 있는 편안한 사람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보여집니다. 예,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조금 전에 뭐 관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기업에 입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IT 분야 뭐 이쪽에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원장도 지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을 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표였겠죠. 그 당시에 유영민 비서실장을 영입 인사로 직접 소개하기로 했었는데 그 당시 장면 한번 볼까요? 유영민 사장은 IT 전문가면서 공공기관과 대기업 전문 경영인을 역임한 분입니다. 경제혁신 전도사입니다. 유영민 사장은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구상하고 정책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기업보다도 융합을 잘하는 기업이 승자가 되는 시대라고 말을 했듯이 융합은 창의적인 상상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도 다양한 상상의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 주권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분이어서 우리가 유영민 후보를 제가 아주 공들여서 영입을 했는데 영입 잘했죠? 자, 해운대 발전, 부산 발전, 정권 교체, 저와 유영민에게 맡겨주십시오. 자, 이 영상까지 보니까 조금 전에 김경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대단히 가까운 사이다. 저렇게 예. 선거까지 가서 지원 유세까지 직접 할 정도였고 직접 영입을 했었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역대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 첫 비서실장과 마지막 비서실장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역할에 있어서의 차이, 어떤 방점, 무게중심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잘 나갈 때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이 통할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역량 있는 비서실장을 구하기도 쉽고 그런 분들이 이제 대체로 안착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권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거의 레임덕에 걸리는 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퇴임 이후까지 함께 해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하자를 덮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줄 사람 그리고 정말 심정적으로 믿을 만한 친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고요. 예. 그게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인 박주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 예. 사실은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본인이 이제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지금 옥고를 치른 것이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경우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심으로써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예, 와달라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선뜻 오는 사람도 또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예,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되고 그러면 아까 잠깐 화면에 나갔는데 말이죠. 역대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김영삼 대통령은 김용태 역시 정치인 출신이죠. 또 내무관료도 했었고 내무장관도 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박지원 지금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역시 정치인 출신을 임명을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 변호사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지금 대통령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하금열 언론인 출신이죠. SBS 사장을 임명을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광옥 비서실장 역시 중량감 있고 무게감 있는 동교동계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한강옥 비서실장을 마지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비서실장, IT 전문가 그리고 현 정부의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을 지낸 유영민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노영민 비서실장 아까 발표하는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말이죠.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표 장면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되면서 했던 이야기를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오늘 발표하는 장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7년 3월 12일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흔히 임기 후반부를 하산에 비유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위를 향해 오르다가 임기 마지막 날 마침내 멈춰선 정상이 우리가 가야 할 코스입니다. 임기 1년의 대통령에 새로 취임한 분을 모신다는 자세로 각자 마음을 다 잡읍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편견 없는 합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역사의 진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한 미래 비전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최고의 대통령을 모셨던 지난 2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는 것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이임하면서 간단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빙동삼척 비일일지한 세척의 얼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척이면 1m인데 이 1m의 얼음이 하루의 추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하루의 따뜻함으로 녹일 수도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그 뿌리가 깊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여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하면서 하산에 비유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산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임기 1년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첫 비서진이다.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사람 또 앞으로 새롭게 청와대 합류해서 일할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사람, 새로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 청와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등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권력기관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시기에 함께했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후속 조치까지 차질 없이 완수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와 또 민생경제가 매우 엄중한 때에 부족한 제가 비서실장이라는 중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현안들을 잘 정리를 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또 통합과 조정을 통해서 생산성 있는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또 대통령께 부지런하게 전달을 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는 김종호 민정수석, 새롭게 임명된 유영민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를 함께 끌어갈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께 새롭게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소감을 밝혔는지를 차례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두 분께 짤막하게 질문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의원과 관련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사나는 어려움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결과가 나오면 잘못했다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만은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거 하고 또 이게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 총장님. 네네. 저 잘 아시죠? 네네. 저도 총장님 잘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거침없는 발언에 대가라 하더라도 할 얘기와 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패 죽인다는 발언은 철회하십시오. 철회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계도 좀 관심인데 그거를 설명 좀 해주시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권력, 그런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면 그런 권력은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가지는 권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인데요. 이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드릴 수 있을까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1호 사건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지? 그런 염두에 둔 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네, 지금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지금 문재인 민정수석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네.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이고요. 최근에 국정감사나 추윤 갈등에서 보여주신 굉장히 센 발언을 보면 저는 검찰개혁 시즌2보다는 추미애 시즌2에 가깝다. 그러니까 즉 사람만 바뀌고 기조를 계속 이어갈 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박범계 지금 후보자는 발언만 세신 게 아니라 사실은 힘도 좀 세신 것 같습니다. 지난 패트 전국에서 야당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부 차관에 이어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 글쎄 국민들이 어떤 신뢰를 보여주실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또 질의를 할 테니까 어떻게 답변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준욱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일성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수석재판연구관을 했다 보니까 이제 헌법 정신에 기초한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법조계 쪽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무슨 특별한 정치색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예. 그리고 조금 뭐랄까 언행이 좀 신중한 사람이다. 이런 게 중평이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무난한 후보자가 선택되지 않았나. 특히 추천이 지금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슨 정치적인 우려는 없다. 지금 제 생각은 이렇고요. 이게 또 사실 가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동욱 검찰총장 또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 네. 또 지금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 사실 각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임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일을 할 때는 보면 굉장히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거침없이 이 권력에 대해서도 권한 행사를 하는 어떤 업무를 했었던 전례들도 있으니까 지금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그렇게 무슨 정권에 탈 것이다, 뭐 아닐 것이다, 코드를 맞출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런 예단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인데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